나는 노력을 하잖아. 여보도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안 하는 거지. 그러면 대화가 안 되지. 그게 아니면은 그냥 갈라서는 거지. 뭘 더 막 이제 진짜 극한까지 왔네. 아니 근데 그거 지금 왜 지금 또 막 너 혼자 우크라이나 가. 나 애기 혼자 둘이 키울 수 있어 한국에서. 아휴. 야. 저건 해선 안 된 얘기 아니야? 응? 정말 해선 안 될 얘기를. 너 혼자 우크라이나 가. 나 애기 혼자 둘이 키울 수 있어 한국에서. 아니 왜 혼자?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 이야기했잖아 여보한테. 그러니까.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나는 잠시만요. 저거 너무 상처 준다. 아이고. 울면 다야? 진짜로? 처음에는 저도 미안했죠. 아, 내 여자를 울렸네, 또.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울어도 또 우네. 뭐 저는 이제는 이렇습니다. 이런 생각이고. 와이프는 눈물을 흘리지만은 저는 가슴으로 웁니다, 진짜. 아이고, 좋아하고 있네, 씨. 여기 못 있겠다, 진짜. 그냥 빨리 가고 싶다. 그냥, 어떻게 그냥, 뭐, 사실은 이거, 뭐, 남편으로서 말한 것도 아니고, 그냥 사람으로서 이렇게. 이게 더 안 되고 그냥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말하면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굳이 뭐 기대 안 하고 있어요.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정도면 진짜로 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따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건 뭐 굳이 사실 이렇게까지 먼데 와서 뭐 저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못 살아. 여기서 굳이 있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. 하나만 물어볼게요. 너 너희 집에 가. 너희 나라로 가. 이거는 아나한테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이에요.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해 보세요.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본인 잘못한 거 맞죠? 네, 제가 잘못한 근데 본인 잘못한 거 왜 인정 안 하고 왜 억울하다는 얘기만 하세요? 내가 100번을 잘해도 아내가 힘들다고 하는 거는 아내가 힘든 거 자체가 내가 잘못한 거예요. 안 그렇습니까? 다 제 편이 없는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제 편이 없고. 그렇지 않아. 왜냐면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다 저희 초면이고 제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생각과 그리고 사고를 하는지 저를 모르잖아요. 저도 근데 너무 답답해요. 동규 씨가 100% 중에 98%를 계속 잘했다고 치자고 그냥 우리가 못 본 거가 있다고 치자고 근데 둘이 대화하는 장면 3분만 딱 보면은 욕하고 잠깐 그 욱해서 막 했어 이렇게 하고 남한테 이해받으려는 행동이 과연 이해가 가능할까? 98%를 내가 잘했더라도 그 2%가 98%를 싹 없애버리는 그런 거지. 이해가 됐어요? 지금 정말 본인이 나쁜 게 뭔 줄 알아? 너 우크라이나 돌아가.
아유, 그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지금 우크라이나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? 만약에 내 딸이라면 만약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난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. 어떻게 그럼 돌아가란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? 그건 아니지. 엄마가 버젓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? 그렇잖아. 와이프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? 나 지금 하나 욕하지 말아요. 아내를 인격적으로 그건 너무 무시하는 거야.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? 그렇게 말하고도 본인이 잘했다 생각해요? 부인이 자기 부하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. 응? 난 또 알라 씨도 마찬가지야. 조금 내가 만약에 힘들어도 한번 부딪혀보고 아까 말한 대로 동규 씨가 한국 생활 잘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에 사는 거야. 그거를 못한다고 계속 미루고 그러면 이런 스타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답답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. 응? 지금 문제는 둘 다 내가 나밖에 안 보여.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단 말이야. 응? 일단은 이제 뭐 이제 말 안 듣는다 그런 거 뭐 사실 100% 맞춰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여보한테 솔직하게 솔직하게 여보 옆에 있어줄래? 아니면 여보 나 그냥 여보 옆에 듣고 나중에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진짜 그럴 거야. 진짜 이거 약속해. 진짜 약속해. 네. 진짜. 그래 그래 이게 사랑이지 뭐. 잘할 수 있잖아.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. 그치? 응. 아니, 아니, 아니. 이제 잘 살면 돼. 앞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. 그럼. 와,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와이프한테도 미안하더라고. 본심이 아닌데 저도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. 힘들지. 누구도 고생이 많아, 진짜. 그렇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공격적으로 나간 것 같고 저도 말투 다 인정하고 그리고 한국 와서 애기 낳고 사는 거 다 알아. 아유. 그래서 나도 책임질 놓고 열심히 하는 건데 알고 있어. 모르겠다. 여기 와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. 잘 키우고 싶어. 싸우고 싶지도 않고 같이 노력해보고 나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같이. 나도 도와줄게. 아이고 이뻐라 그거야.